얘가 나가사키의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평화공원입니다. 평화공원 입구. 예, 평화의 기도라. 평화의 기도. 수도. 아, 여기가 추도입니다. 추도. 추도.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입니다. 조선인 희생자. 자, 추도를 하겠습니다. 그 당시에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겠습니까? 우리 그 회원들이 같이 와서 조선인 그 바로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마쳤습니다. 순몰자인데 여기는 원폭 순난자 유령비입니다. 이렇게 건설 노동자들. 자,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하는 이것을 평화를 상징하는 이 비둘기들을 이렇게 원폭 유령비인데 전기통신 노동자들. 그 당시 미쓰비시 그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. 자,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입니다. 자, 여기가 그 원폭 순난자 명봉안 그랬는데 여기가 원폭 투하 자리입니다. 여기서 바로 자, 500m 상공에서 탁 떨어져서 바로 여기서 내가 이제 성당 그 뼈만 지금 하나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해놨습니다. 주변에는 이제 농나무들로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. 아, 이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. 아, 걸어 올라간 사람들도 이렇게 보라고. 오, 평화공원에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오, 아직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구만. 오, 야, 계단 이렇게 꽂혀져. 잘 만들어놨네. 아이고, 겨울에 그냥 이런 꽃이 있다니. 자, 이 평화공원에 물이 있나요? 물. 아. 지금 여기는 그 옛날에 그 형무소장인데, 형무소장에 거기 개인들도 한 번에 죽고, 그 다음에 일반인도 많이 죽어서,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겠느냐. 그래서 지금 물을 이렇게 여기다가 담고, 또 여기에 모형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만들어서 이게 비둘기 모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평화공원의 중심지입니다. 중심지. 여기가 바로 그 나가사키의 그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곳입니다. 저 상은 눈을 지그시 감고 저 500m 위에서 떨어지는 그 원자폭탄에 대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가. 야, 깔끔하게 한번 딱 찍어 끝! 이러네. 아. 자, 잠깐만요. 원래 가겠습니다. 자, 여기가 평화의 상징의 상입니다. 평화 기념상. 나가사키에 여기가
저쪽에 새가 두 마리가 앉아 있네. 예. 나가사키 랜드마크죠, 랜드마크. 기도의 탑이다, 기도의 탑. 아, 여기. 여기가 물이, 아, 물이 이렇게 있구나, 물. 예, 물이 흐르고. 절하게 탁이라, 절하게. 에, 학, 여기 나오는 게 학이구만, 학, 학. 어, 학을 나타내는 것이구나. 여기는 그 후쿠오카에서 구마모토 쪽으로 이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인데, 그 쓰레기통을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. 부분 종이, 또 타는 쓰레기는 이렇게 또 집어넣고, 또 페트병 같은 것은 이렇게 집어넣고, 뚜껑은 따로. 그렇구만. 예. 여기다 이제 대체 뚜껑은 여기다 따로 분리하고, 이렇게 페트병, 깡통 이렇게 해서, 쓰레기통이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안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는 것은 배울 만한 것입니다.